어제 국내 증시 정말 아슬아슬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하락하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2700선을 유지한 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어제 뉴욕 증시도 좋고 일본 증시도 좋았는데 우리만 유독 부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 반전해주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았던 건 사실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할지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먼저 불안함을 감지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단 일제히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0.43%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67% 그리고 0.9%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하향 곡선을 그대로 그리면서 쭉 미끄러지는 모습들이었죠. 이날 지표가 여러 가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물론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도 있었습니다만 고용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경기를 또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단어 뉘앙스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장중에는 사실 거의 다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힘을 내주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굉장히 호재로 반응할 수 있는 부동산 금융 섹터의 선방이 돋보였는데요. 게다가 국제 유가까지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섹터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대형주들, 빅테크 M7 종목 거의 다 하락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S&P 500 지수 내의 시가총액 기준 탑10 종목 따로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있는 애플 0.8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 넘게 엔비디아가 3.7%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실적 발표 현지 시간 28일 앞두고 있고요. 알파벳 1% 이상 그리고 아마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메타 올해 들어서 그래도 강세 보이고 있죠. 0.6% 하락으로 선방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와 함께 볼 수 있는 브로드컴이 2%가량 그리고 테슬라 5.65% 꽤 크게 하락을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전기 트럭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미 규제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또 추가 하방 압력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탑10 중에서 이 두 종목이 살아남았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치주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방어적인 성격이 좀 돋보였을 것 같고요. 일라이 릴리 헬스케어에 속해 있죠. 비만 치료제로 올해 훈풍 타고 있기도 하지만 헬스케어 섹터 경기 침체 방어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함께 금리 인하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주가 하락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의견들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래도 대체로 여전히 좋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에 대해서는 루프 캐피털이 매수 의견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설문을 해보면 9월에 아이폰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더 강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체 수요에 기반한 실적 개선세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밤사이에 하락하긴 했지만 키뱅크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실적을 고려했을 때 현재 리스크 대비 보상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주가를 추적해봤을 때 이 가치 대비, 기업 가치 대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보유량이 가장 적었고 메타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메타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기도 했었으니까 비중 확대 의견이라면 그나마 기관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여지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메타보다 덜 오른 마이크로소프트에 조금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시장에서 핫했던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로 한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밤사이에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기업 실적이 안정화되고 있고 AI 훈풍도 향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AI 훈풍에 올라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TJX는 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아울렛 형식의 그런 판매점, 유통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티가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목표 주가는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리스크 대비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면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목표 주가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ST로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파이퍼 샌들러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까지도 함께 올렸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하락하면서 매력적인 진입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의견 밤사이에 나오기는 했지만 ST로더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이미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던 그 낙폭 대부분을 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에 조금 더 시선을 주고 추가 여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중요했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하 폭이 됐죠. 일단은 미국 국채금리 인하에 대해서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의 차트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국채금리가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다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높은 이자율을 줬던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프리스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면 2년물 금리는 소폭 내리고 10년물은 소폭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년물은 지금 정책 금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10년물은 그보다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둘이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 기준은요. 시가총액 20억 달러 이상으로 그래도 꽤 비중이 있는 종목, 그리고 금리 인하와 경제 성장이 기대될 때 아웃퍼폼했던 종목들, 또 포워드 PER 20 이하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나름대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안에서 골랐다라고 하는데요. 알파벳 포함이 돼 있었고요. 크록스 신발 업체죠.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JP모건 금융주로 함께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돼서는 마라톤 5일까지 포함이 돼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제롬 파월 및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지 단어 하나 그리고 뉘앙스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그널이 나온다면 제프리스의 추천처럼 2년물과 10년물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내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상승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지속적으로 좀 어려웠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0.2% 상승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행히도 2700선을 지켜냈지만 코스닥은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도 0.8%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773선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시장 안에서 어디에 집중을 했는지 그 리스트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쪽의 흐름들 먼저 보시면 네이버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이퍼클로바의 새로운 신규 기능을 추가한다는 소식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이 들어왔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시적으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지속적인 매수 흐름이 들어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와 LG에너지솔루션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 쪽의 분위기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기관 쪽을 보시면 동일하게 네이버가 1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어제 네이버 6%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중간 종목들 보면 전부 다 2차전지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이어지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저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어제 화제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유럽에서 어느 정도 전기차와 관련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현대차가 북미 지역에서 점유율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전기차 관련주들에게는 또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업종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바이넥스나 뷰노 같은 경우는 기관이 벌써 5거래일 연속으로 담아가고 있는 종목으로 나오고 있고요.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번 독일에서 열리는 행사와 함께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주들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루닛 단연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장을 통해서 루닛과 관련된 이슈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루닛 덕분에 의료 AI 관련주들 일제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루닛의 그 홈페이지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인공지능으로 암을 치료합니다라고 슬로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암과 관련된 AI 의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죠. 미국에 있는 볼라파가 현재 미국의 인터마운틴 헬스와 함께 유방암 검진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터마운틴 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헬스케어 업체라고 하는데 해당 소식으로 어제 루니즈 10%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다른 종목들로까지도 그 온기가 퍼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5050 걸그룹이죠. 세계 3대 음반사인 소니 뮤직과 함께 전 세계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5050 소속사인 어트랙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스24가 어제 상한가 바로 안착을 했고요. 다른 엔터주들도 변동성을 오랜만에 보였는데 기존에 굉장히 히트곡이었던 큐피트의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했었던 RBW는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을 보였고요. 엔터주 전반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관련주들 어제 또 새로운 신규 상장주가 있었죠. M83 새로 상장이 됐는데 사실 조금 마무리됐던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250% 가까이 급등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 흐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39%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영화나 드라마에 들어가는 시각적인 특수 효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명한 작품으로는 뭐 승리호나 스위트홈 2 이런 작품들이 있겠습니다. 신규 상장과 테마가 모이면 보통 구수익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왔었는데 올 하반기 들어서는 신규 상장 관련주들이 사실은 혹독한 신고식을 계속해서 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어제도 신규 상장 관련주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관련 섹터 안에서의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대거 나왔지만 어제 시간에서 M83이 또 약세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은 오늘 어떻게 또 주가의 변동성 성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 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어제 시간회에서 단독으로 전해지면서 시간회에서 상한가 간 종목 이슈입니다. 양자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핵심 먹거리 3대 게임 체인저로 앞서서 AI, 첨단 바이오 그리고 양자 신기술을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양자 신기술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 와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을 모두 일컫는 기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선례가 없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증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아예 예타를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어제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만약 지금 면제가 되면은 1년 반 정도 지체돼 왔었던 사업인데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천억 원 정도 보조금과 함께 양자 기술 관련주들 오늘 또 동방상승에 참여할 수 있을지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은 우리로 그리고 엑스게이트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 장중에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한 만큼 오늘 이 이슈로 다시 한번 강한 테마단의 움직임이 나올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오늘도 전기차 관련주들 혹시나 또 변동성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제 반발 매수 심리로 이틀 연속으로 전기차 섹터가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다만 해당 소식은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보통 구매할 때 정부로부터 보조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죠. 근데 그 구매 보조금의 지급 규모가 지난해보다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간 금액이 총 4천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기차 보조금은 1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흐름이 그대로 하반기까지 이어지더라도 작년보다는 보조금이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구매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업체로는 국내 브랜드로 현기차가 있고요. 해외 쪽은 테슬라를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보조금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이 판매 대수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업계에서는 전기차 포비아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때 주는 보조금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충전기나 화재 예방과 관련된 기반 시설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전기차 대신에 기존의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주들의 흐름 전일장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그래도 LG 엔솔이나 삼성 SDI와 같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완성차 업체에서는 가격 하락이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다시 ENCL 신규 상장주가 올라오게 됩니다. 최근에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지만 그래도 오늘 또 반짝하는 하루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점검해봤습니다.